안녕하세요. 효식맨입니다. 오늘도 우리 멍뭉이와 쥐돌이와 함께. 오, 깜짝이야. 그 아버지의 약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멍멍 짓는 게 그냥 허그를 해도 되나? 오,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허그 한번 해볼까요? 확연하게 나를 싫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안 되는구나. 저기 보면 쥐구멍 하나 있죠, 여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돌이가 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길이 있겠죠? 로봇한테도 한번 허그해볼까? 로봇에게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 된다! 아하, 여기저기 허그를 하고 다녀야겠다. 이 문한테도 허그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네. 약간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 어떤 것들에게는 허그를 할 수 있나봐요. 아가씨는 저를 싫어하시죠. 일단 나갑시다. 오늘은 일단은 그 브레이슬렛 있죠. 이 팔찌를 아마도 이 교회에 계신 그 아가씨가 이걸 가져오실 것 같은데, 이 주인일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분은, 이분 그분 아닌가? 그래, 레코드 가지고 싶어 하셨다면 그분 우려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빨리 거기서 노래 불러가지고 레코드를 사다려야 될 텐데 슬퍼하신다. 텔레비전 볼 수 있네. 근데 틀어야 되나? 똑같은 것 같아. 요리 방송, 뉴스, 서부 영화, 쥐라기 공원, 닌자 공주, 토크쇼, 광고, 요리 레시피도 똑같네요. 내 토마토 어디 갔지? 그대로 있구나. 혹시 이 기계에도 텔레비전에도 허그는 안 되는구나. 여기는 막혀있나봐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멍뭉이의 SNS가 있네. 오늘도 멍스타그램에 댓글 하나 써주고. 가자. 안녕하세요. 전화한테도 한번 허그 해보자. 전화기한테는 허그를 안 하는데. 하긴 아직 전화기 안 썼죠. 동전을 넣으면 되나? 왜 쿵쿵대니? 여기 갔다 왔잖아 저번에. 광고지가 떨어져 있는데? 이거는 왜 볼 수 있을까? 어허. 지금은 그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쓰레기통한테도 허그 한번 해보자. 그건 안 되네. 이 묘지 쪽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뭘까? 작두인가 그거? 사진 자르는 그건가? 할 만한 거는 있어 보이지 않고. 이 가면은 뭘까? 가면을 쓰면, 가면을 쓰는 게 아닌가 보다. 누군가에게 주는 건가 보다. 요게 뭘까? 뭔가 배지인가? 칼 모양인데, 그쵸? 광산에 관한 기사 같은 게 있고. 돈을 내면 되나? 요걸로는 택도 없대요. 다들 돈을 원해. 난 돈이 없는데. 왔다. 그럼 레코드 가게에다가 저거 내 소중한 은화 한 잎을 드리면은 저녁이 오는구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녁이 됐다. 이분도 약을 원하시죠? 이분한테는 뭘 드리면 될까? 자, 잘 봅시다. 뭔가 연락하고 있는데 그냥 우울해만 하고 있어. 우울할 땐 설마 이게
아닌 것 같긴 한데 반응이 없다. 그냥 허그 되나? 어? 주먹 인사했어. 이제 날 좋아하신다. 아하, 우리 뭔가 토하는 게 있어. 이제 들어갈 수 있겠다. 감사해요. 와우, 디스코텍에 왔어요. 됐다. 왜 테이프 또 있다. 아하, 이거구나. 근데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데 왜 지키고 있을까? 나가자. 물이 안 좋아. 나밖에 없어. 이 테이프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 텐데, 그쵸? 아, 설마. 이게 저 소녀 건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일로 가면 밤이 될까, 이제? 밤이 됐다. 아가씨, 찾고 있었어요. 이거 잃어버리신 거 맞죠? 이거 십자가 달린 팔찌. 짜잔. 신부님? 어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신부님이 돌아가셨나? 아직은 안 되나봐요, 그쵸? 드리긴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가봐. 안 드린 거구나. 그러면은 그 묘지에 있는 그 묻어드리면 되나보다. 우리가 강아지가 멍멍이가 조그맣게 뭐 구멍 팠잖아요. 거기다 묻어드리는 거 아닐까? 밤이니까 뭔가 변했을까? 손님이 있을지도 몰라. 왔다. 손님 있어. 안녕하세요. 제 댄스를 감탄하시죠. 다들 나를 쳐다본다. 잘 춰야 돼. 사랑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아무도 춤을 안 춘다. 우리 이 기계한테도 허그를 날릴 수 있을까? 이곳에 허그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분한테. 고독한 이분은 아니구나. 밤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봅시다. 레코드 가게 갈 수 있죠. 테이프 새로 얻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또 완벽한 곡을 하나 입수해 왔죠. 요거 들어보셨을까? 요거 무슨 문일까? 랭카 뮤직비디오 같은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참, 이렇게 넣고. 어때요? 이 노래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 빼앗아가면 안 된대.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그렇군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이분은 돈만 원하고 계셔. 이 노래를 싫어하네. 최신 신곡인데, 클럽에서 나온 노래인데. 그럼 묘지로 가보자. 묘지는 왼쪽에 있죠. 또 아침이 밝아온다. 저기다가 이거를 묻어드리면 되나? 이게 아닌가 봐. 일단 묘지 관련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꽃이 놓여있는 동그란 묘비였는데, 어머니 묘비에도 우리 허가할 수 있나? 된다. 이걸 놓쳤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죠.
근데 그 신부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하. 여기다 안 그럼 뭘 심는, 동전인가 설마? 동전은 어디다 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대가로. 그쵸? 토마토까지 해볼까? 기왕 온 거. 원래 이런 류의 게임은 이런 식으로 막 마구잡이로 눌러가지고 되면은 재미가 없는데. 딱 추리를 해가지고 맞췄을 때그 쾌감이 있는 건데. 그쵸? 스토리가 딱딱 맞아떨어져 갈 때의 그 재미. 어? 여기 계시네? 날 아직도 안 좋아하셔. 그러면은 레코드를 살수 있게 돈을 드릴까? 날 통정하지 마. 아하. 이것도 아닌가 봐. ETF는 어때요? 레코드 대신에 최신 신곡인데. 아닌가 봐. 이것까지만 해보자. 브레이슬렛까지만. 그쪽 님거 아니죠? 그래, 이건 아가씨 거 맞아. 아까 드리는 그 모션이 나왔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자꾸 상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교회 가보자.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아직도 하고 계시네. 이거요. 어허. 다른 노래를 한번 틀어볼까? 클럽 음악. No. 미소를 지으시는데? 아니다. 이것도 샌드위치를 훔칠 때의 음악인가 봐. 아하. 다시 나갔다 오면서 테이프 회수해야겠다. 내 테이프 회수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 왜 팔찌를 안 받으시는 걸까? 아, 잘못 앉아버렸어. 조금만 듣다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좋죠. 병원 쪽은 아닌 것 같고. 잠깐, 맵을 봅시다.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약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약을 얻으려면 돈이 좀 필요해. 이 아래쪽으로 가볼까? 여기는 가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길이 있던가? 많이 덥지? 여기가 물가고요. 여기서 아래로 가면 되나? 이렇게. 길이 있는 듯 없네. 여기로 나가야 되는구나. 뭐야. 다시 한번. 살짝, 아, 안 가지나 보다. 아, 좀더 가야 되는구나. 아, 맞아. 갈림길이 있었어. 오! 누구세요? 이거 그거, 그, 트윈키, 회복 트윈키 홍보하러 오신 분인데. 병원은 돈이야. 다들 약을 만들고 있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으로 이 회복 트윈키를 만들 수 있어. 뭔가 어감이 안 좋다. 회복 트윈키. 나를 안 싫어하시니까. 근데 뭐안 떴어. 아, 이분 그분이구나. 취직하셨구나. 이거 주인분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잘 썼어요. 그래서 한번 해서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치즈. 여기로 내려가면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아, 이하로는 못 가는구나. 이쪽은 집이었죠? 집으로 안 가고 계속 갈수 있나? 여기는 어차피 돈 달라고 할 텐데.
약을 갖고 싶으면 돈을 가져와. 처방전도 필요하다. 게임이, 하하. 근데 다행히 날짜에 관련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침이랑 낮이랑 저녁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날짜가 흘러가 버리면은 놓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긴가? 아! 알았다. 이거를, 그거 아닐까요? 그, 신부님이 묘지에다가 갖다 놔달라는 얘기 아닐까? 그쵸. 얘를 내려놔달라는. 아, 여기는 우리 집이고. 한번 묘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따가. 여기도 새 길이 있고요. 길이 많네. 아니, 이거 아니고, 나는 지도 보려고 그랬어. 아랫길, 옆길이 있는데, 아랫길로 가볼까? 으슥하다. 어. 음침한 숲이다. 오. 무슨 고대 유적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본, 아, 이거 그거다. 내 공 위에 올려놓을 그 제 동상의 하반신이죠. 아, 이것도 모으는 거구나. 아, 집 앞에 그 공이 그래서 있었던 거구나. 거기다가 이렇게 모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근데 우리 엄마의 흔적 아닌가? 우리 어머니의 흔적 아닌가? 고마워. 잘 쓸게. 아, 설마 이거 또 다른 그 동료가 있나? 제가 썸네일을 얘까지만 얻고 나서 그렸는데 왠지 새가 우리 동료가 될 것 같아. 이게 얼굴이고 이게 불이 아닐까? 불안하다. 동굴이 나왔어요. 어, 외계인이 산다. 오오오. 누군가 날 감시하고 있어. 너 누구야? 실례합니다. 오자마시마스. 스이마셍. 오늘도 안 늦나 다를까. 굉장히 코가 막히네요. 오! 잠깐. 이거 뭐죠? 뒤질 수 있는 곳이 있나? 강아지로.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통로인가 보다. 그냥 수상한 동굴을 지나니까, 오, 이상한 나라로 왔어요. 4차원 세계로. 그리고 나무들마다 다 포옹을 할 수 있어요. 나무들은 나를 안 싫어해. 역시 식물들은 진실을 알고 있어. 어? 만지지 마시오. 나 계속 안고 다녔는데 괜찮나? 조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 읽을 수 있다. 근데 읽어봤자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해석하는 그런 표가 있나? 그쵸, 문자표 있으면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런 아이템이 있나? 그런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 완전 이상한 데로 왔어요. 보라색 땅으로 왔어요. 여기 지금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돌아올 수 있다. 아, 아랫길이 있구나. 그 윗길도 살짝 내다보고 가죠. 표지판은 포옹이 안 되고요. 저 뒤에 엄청난 건물들이 있다. 오, 완전 51구역 같아. 어? 외계인이 있어. 킁킁대. 그리고 그래. 안녕하세요. 왜 우울해하고 계시나요? 조사를 했는데, 어, 이게 뭔지 모르겠나봐. 이 유적이 뭔지 모르겠나봐요. 어? 트윈키? 트윈키는 맛있나?
나한테 트윈키가 써버렸는데. 여기서 뭘할수 있나 본데. 왜 킁킁대지? 하필이면 이 위에서. 그 이유를 밝혀라. 쥐돌이로 하는 건가? 왜이 위쪽에서 그럴까? 이 사람이 비켜줘야지 보일 것 같은데. 막혀있다. 다행이다. 정말 맵이 넓다. 오픈월드 수준이에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오픈월드 같아. 어디를 가든 제 맘이고. 아,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구나. 여기는 그 우리 아버지 직장이죠. 보물상. 그럼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 볼까? 아. 오. 안녕하세요. 외계인을 봤어요. 아, 이게 뭘까? 이게 직관적이라고 것 같으면서도 안 같아. 그쵸? 빈병을 주오란 얘기인가? 허그, 허그. 이분은 나를 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아, 날 싫어하시는구나. 죄송해요. 아. 오, 외계어로. 여기서도 뭘할수 있나 봐요. 어? 허그 받아주신다. 겉은 차갑지만 따뜻한 남자였어. 차가운 도시 남자지만 내 광대긴 따뜻하겠지. 여기가 아닌가 봐. 온 김에 그 아니다. 다 자고 있겠다. 묘지에 다시 한번 가보죠. 묘지 가서 그 신부님의 그게 있나 한번 보죠. 화장실한테도 포옹을 할까? 화장실아 고마워. 다 되는구나. 일루 가면 아직 안 가봤죠. 여긴 어딜까? 아, 또. 오, 장르가 확확 바뀌어. 이건 뭘까? 경찰 모자와 타잔 소설? 뭔가를 들수 있을까? 의자도 있고요. 쭉갈수 있는, 잠깐만. 근데 문이 열리나 보고요. 아, 문 잠겨 있구나. 왜 킁킁대니? 여기도 뭔가 할수 있나 봐, 나중에. 오! 뭐야? 공항인가? 비행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 조작을 내가 못하는구나. 음악 너무 좋다. 여기 뭔가 멍멍이가 팔수 있을 것 같다. 알겠어, 비켜줄게. 네 차례야, 멍멍아. 으쌰, 으쌰. 아, 잘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뭐야, 이게 끝이야? 쥐돌이는 못 넘어가? 못 넘어가. 그냥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지나가면 될것 같은데 안 되네. 너도 허그나 받아라. 나의 허그를 받아라. 안 되는구나. 묘지에 가죠, 묘지. 음악 신난다. 아, 그러고 보니까 드롭시부터 그 엔딩 송을 바꿨죠. 뭐야 이거. 뭐 걸려 있는데 장대 같은 게 필요해. 그래, 장대가 하나 있으면은 다될것 같은데. 한번 새로운 곡으로 바꿔봤어요. 그전에는 좀 원래 기존에 있던 곡을 갖다 쓴 거라서 그냥
다른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만의 음악을 갖고 싶어서 뚱땅뚱땅 해봤는데 어딜까? 이건가? 아니야, 두근두근하지 않아. 아이템이 두근두근하지 않아. 아닌데. 이묘지가 아닌가? 그 신부님은 누굴까? 이 안쪽인가? 아닌데. 두근두근 하는 곳이 없어. 내려가는 길은 없고요. 길이 있나? 잠깐. 이게 아니고. 묘지에서 길이 있나? 아닌데, 없는데. 그 아가씨 관련, 그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건가? 이번 화에서도 못 푸는 건가? 잠깐, 길이 아니구나. 이 다운타운 사람들의 고민을 제일 먼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힘드네. 뭔가 시위를 원하는 것 같아. 이분은 시위를 위한 것들.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분은 끝난 것 같은데. 그쵸. 퐁퐁. 아저씨랑 이미 포옹을 해가지고 고마워요. 여기는 아니야. 할머니랑도 포옹했고요. 즐거몽도 지졌고. 저 끝인가? 병, 아, 이 아래도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소녀도, 이 소녀는 그 아가씨랑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왼쪽은 한번 돌아봤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죠. 뭔가 아이템을 쓸만한 곳은 없죠. 제가 새로 얻은 게 테이프 정도인데, 이거랑, 설마, 한 번만 해보죠. 내가 드라큘라 분장을 하면 어떨까? 어? 되네? 아까는 왜 안됐지? 하지만 별일 없었다. 안녕하세요. 에비 안 무서워하시네. 아랫길로 어떻게 하지? 이 청년한테는 레코드를 주는게 맞는 것 같고. 전기 시작해요. 여기 이 아랫길. 아 잠깐 여기 했었죠? 댓글 달았어. 우리. 오, 또 새로운 곳이다.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집. 어? 귀여운 노움 동상이 있다. 얘한테도 허그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그만데? 어우, 된다. 크기는 상관이 없구나. 그럼 농구대한테도. 아, 저 얼굴 같죠? 외눈박이 괴물 얼굴 같다. 근데 안 된다. 어? 막혀있는데? 어? 트윈키 동상 같은 게 있고요. 녹아버린 올라프. 되게 뭔가 여러 가지 있는데. 되게 수상하다, 여기. 끝에는 뭘까? 아, 갈 수 있구나. 어? 이분 여기서 일하고 계시네. 여기도 가면 안 돼요? 아, 여기는 좀 공장 같은 데인가 보다. 트윈키를 만드는 공장. 아이디 카드를 가져오래요.
위치는 저 아래. 밀밭에 숨겨진 저 집의 주인은 누굴까? 한번 집에다 노크 한번 해볼게요. 넌 안 된다. 버려진 집인가 봐. 혹시 모르니까 뒤질 수 있니? 멍멍이로 갈 만한 곳이 없을까? 쥐구멍이 있다. 쥐구멍이 있어. 우리 쥐돌이가 나설 차례야. 여기 조그맣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져 있네. 여기 쥐구멍 있잖아. 있다. 들어갈 수 있어. 맙소사. 테이프 있다. 경건한 테이프를 얻었어. 그리고 뭔가 또 글이 있는데 이날의 문자는 제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좋아 좋아. 새로운 테이프가 있다니. 이걸로 그 아가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밤이 됐는데도 근무하고 계시네요. 쌍둥이인가? 이 길로 나오는구나. 돌아가죠. 어허. 그래, 거의 오픈월드야, 오픈월드. 그래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구나. 항상 오픈월드류의 게임을 하면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JRPG 같은 게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스카이림 할 때도 그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건 그나마 목표를 줘서 다행이긴 한데. 자, 슬슬 마무리 지어야겠다. 아가씨한테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짓죠. 나 이거 안 된다. 왜 또 안 써질까? 저 위에 있어가지고 안 써지나 보다. 봐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거 다시 한번 볼까? 이거를 드렸는데 신부님에 관한 얘기래요. 아빠인가? 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어허. 저건 또 어떻게 얻는 걸까? 아가씨가 주실 것 같은데. 나무 아저씨 안녕하세요. 다람쥐 안녕. 그래, 생선도 남아있고 할 게 많아 아직. 전 좀 두려운 게 이 맵을 다 밝혀서 하고 나면 새로운 맵으로 넘어갈까봐. 볼륨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사실. 아버지 많이 아프신데 여기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됐다. 올렸다. 그럼 오늘은, 잠깐. 얘들도 허그가 될까? 저 물개한테 허그가 될 것 같아, 왠지. 안 되네. 상자한테. 안 된다. 아버지 상태 한번 보고. 끝을 냅시다. 아버지, 뭐 좀 드셨어요? 아이고야. 아버지, 제가 얼른 약 구해올게요. 많이 아프시죠? 알겠습니다. 얼른 그 회복 트윙키를 가져야 될 텐데. 오늘 이만 마무리 짓고요. 다음화 이어서 또 계속 플레이해보죠. 우리의 목표는 그 밤에 담배 피우는 아가씨, 그리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 그 정도일까 지금은? 노숙자도 있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야. 다음화에서는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